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레이 프레스티지 패밀리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12년식 약 13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동해서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은 약 3.2mm 나오네요. 약 4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머플러 보시겠는데요. 머플러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곳곳에 약간의 부식된 부분 보이는데요. 이 부분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현가장치 보입니다.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이탈 없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토션빔도 말끔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 역시 부식, 손상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바디프레임 보시면 곳곳에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잘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과 미션 쪽 보시겠는데요. 먼저 엔진오일 팬 쪽 보시면은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미션 쪽 역시 미션오일 팬 쪽 모두 깨끗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바퀴도 보시면은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역시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 등 기타 부속품들 유격 이탈, 손상, 부식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34 정도 나오네요. 약 8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판정됐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나가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 엔진과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엔진룸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한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테스트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65% 정도 나오네요. 이 차량 약 30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미션오일도 있는데요. 미션오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션오일 같은 경우에는 선홍빛 와인 색깔 나오면은 양호한 컨디션인데요. 차량 보시면 와인빛 도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션 오일도 괜찮은 상태고요. 엔진 오일 교체하실 때 한 번쯤 같이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른편으로 보면은 브레이크 오일 있네요. 브레이크 오일도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됩니다. 이 차량 엔진룸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당장 소모품 비용 추가로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차량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39,523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됩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잘 나오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은 에어컨,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네, 버튼 시동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와서 보시면은 전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왼편으로 보시면은 핸들 열선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실내 상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데요.
대시보드 상태 보시면은 핸들 위편으로 보시면은 약간의 스크래치 있다는 점, 그리고 거치대 부착했던 흔적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깨끗하다는 점, 뭐 파손된 부분 없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센터 페시아의 버튼들도 보시면은 깨끗하게 뭐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한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시트 상태 보시면은 시트 상태 크게 손상된 부분 없이 쾌적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팔걸이 쪽에는 약간 찢어진 부분 보이네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보다 전반적으로는 보시면은 연식 대비 준수한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겠는데요. 보닛 부분 보시면은 크게 눈에 띄는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깨진 부분 없고요. 백화현상 없습니다. 그릴과 범퍼 쪽도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프론트 핸더부터 사이드 미러 그리고 도어 쪽쭉 보시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일상 스크래치들 곳곳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리어 핸더까지 깨끗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뒤쪽으로 오셔서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트렁크와 범퍼도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넘어오셔서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쪽 보시는데요. 눈에 띄는 큰 흠집이나 문콕 자국 보이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사이드 미러와 프론트 핸더까지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유지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의 외관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레이 쭉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연식 대비 준수한 컨디션 갖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조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